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눈물 닦고 스피노자 신승철 선생님의 눈물 닦고 스피노자의 이제 두 번째 이제 수업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죠.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 좀 부담이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우리가 정식으로 이제 이책 자체가 되게 어렵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다 굉장히 와닿는, 굉장히 쉽게 풀어져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여러분 직접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오늘 다룰 것은 우울증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울증. 자, 그래서 이제 2장은 우울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사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울증이겠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도 사실 또 요즘은 이제 20, 30대 학생들도 우울증 치료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신과 상담을 받거나 뭐 이런 것 자체를 굉장히 꺼린다고 해서 예전 같으면은 병원 자체를 잘안 가려고 했겠지만 요즘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힘들어한다라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약을 처방받거나, 근데 또 처방받은 학생들이 그렇다고 약 먹고 괜찮아졌냐? 그냥 그때뿐이다라는 말이 제일 많아요. 그때뿐이고 사실 더 강력한 약을 필요로 하고 더 많이 먹어야 되고 계속 내성이 생기는 거죠. 사실상 결국은 어떤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울증은 증세가 어떻죠? 보통은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던 불안증을 같이 갖고 있죠. 예. 불면증과도 연결이 되어 있죠. 뭔가 불면 상태, 불면, 불안, 무기력, 그렇죠? 그리고 고립감, 허무감, 죄책, 뭐 이런 걸로.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게 자살 충동까지. 예. 그 자살 충동 끝에 사실상 결국은 되게 충동적으로 요즘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그만큼 좀 안타까운 거죠. 조금 더 상황이 괜찮았다라면 결코 자살하지 않을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것을 제대로 이제 뭐랄까 자신의 어떤 방식을 컨트롤할 수 없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치명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우울증에 대해서 결국 우리는 이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론에서 뭐 다뤄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는 건 스피노자가 궁금한 거잖아요. 과연 그러면, 그 철학자 스피노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제 이런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불안 얘기할 때 가장 인상적인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modification이라고 하는 변형이죠, 변형. 우리가 결국은 뭔가 변화되는 것. 그리고 이 변형이라는 것과 함께 얘기했던 게 결국은 그거 끝없이 열정적으로 사랑하라.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과 함께 오늘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생각해 두시면 되죠. 예측하시는 분은 예측하겠지만, 그러면 이미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의 차이는 뭐예요? 같은 대륙의 합리론이라도, 데카르트는 정신과 육체를 이분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신과 육체를 철저히 이원화시켜서 이 정신, 이성의 우월성을 더 얘기한다라면 스피노자는 이론론이에요. 사실상 정신과 육체는 일원화, 일원론이라고 하는 게또 스피노자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데카르트는 이원론이죠. 그러니까 데카르트 입장에서는 우울증이다, 불안증이다라고 했을 때 이건 결국 다 우리의 정신의 문제라고 봐요. 그 정신이 결국은 이겨내야 될 문제예요. 야, 힘내라. 다시 생각하면 된다.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뭐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기 개발한다라는 자기 개발서가 보통 이런 것들을 응원하는 책들이거든요. 내가 나를 개발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스피노자는 그럴 수가 없다. 정신을 차린다고 우리가 마음만 바꾼다고 되는 거냐? 아니다. 육체의 실천의 문제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사회,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 얘기를 어차피 오늘 할 거니까 책에서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스피노자를 통해서 이제는 이제 그 우울증에 대해 여기서 이제 뭔가 자살을 꿈꾸는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보고 이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굉장히 이제 뭐랄까 집안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어떤 10대 여학생의 사례가 이 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 있는 주인공이 스피노자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거죠. 과연 내가 나도 힘든데 나도 지금 취업 안 돼서 불안한 상황인데
정작 또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이 우울증을 버텨내고 있는, 한편 또 그러면서도 또 극단적 생각도 하고 있는 이 여고생에게 본인이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스피노자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스피노자의 얘기도 바로 그건 거예요. 여기서의 주인공은 야, 우울증이니까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냐?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스피노자는 단연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내재성의 차원이 있다. 삶을 살아가는 내재성의 차원을 갖고 있다. 이 내재성의 차원은 관계 맺기의 차원이고, 자, 관계 맺기가 중요하죠. 관계는 또 뭘 형성하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 욕망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가족, 학교, 감옥, 병원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생각은 그것이 어떤 관계 맺기인가에 달려있지 개개인의 마음 상태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죠? 자, 우리가 이거 벗어나기 쉽지 않죠. 자, 부부 관계, 가족, 학교. 사실 요거 안에 거의 우리의 생활이 다 들어있어요. 뭐 감옥은 뭐 많이 안 가셨겠지만, 감옥, 근데 병원, 병원도 밀접하죠. 뭐 회사까지 얘기해볼까요? 회사. 근데 국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다 우리는 여기 어딘가에 막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계, 부부 관계, 가족 관계, 학교 관계, 뭐 감옥, 병원, 회사, 국가.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이거에 의해서 생기는 그 어떤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 생각을 어떻게 내 생각만으로 마음 상태의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냐. 이건 철저히 관계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울증은 어떤 식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일까? 그 원인을 좀더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스피노자 입장에서는 결국 어떤 관계를 갖고 어떤 식의 관계망 속에서 살아가느냐가 한 사람의 정서를 좌우한다라고 스피노자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관계냐? 어떤 식의 관계망이냐? 예. 어떤 관계에서는 특이한 생각이나 사고가 생성되고 창발될 수도 있는데 어떤 관계에서는 우울과 억압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특이성이냐, 어떤 창발이냐, 창의성, 이런 것이냐, 어떤 즐거움이냐, 이런 거라면 반대로 우울한 그 관계 속에서 우울이 나올 수도 있고, 우울이 나올 수도 있고, 억압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관계인가? 이 하우가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떤. 그래서 서로가 상호 긍정하는 관계가 되면은 욕망이 증대되고 촉발될 것이고, 그래서 여긴 긍정 욕망인 거예요. 스피노자에서 말하는 욕망은 결코 부정적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데카르트의 욕망은 정념이라고 해서 어떻게든 억압하는 쪽이라면 스피노자에게 욕망은 오히려 뭐예요? 더 반가운 것이고, 우리를 더 아까 영능이란 표현을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우리를 더 변화시키는 하나의 힘이기도 하거든요. 나중에 이것을 또 들레즈가 긍정적으로 들레즈와 가타리가 이 욕망의 이론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서로가 상호 긍정하는 관계가 되면 욕망이 증대되고 촉발될 거고, 결국은 그것에서 우리는 뭐가 나오는 거야? 기쁨이 나오는 거다, 기쁨. 네. 그러나 자신의 욕망이 억제됐다. 욕망이 억제되고 억압당한다면 결국은 뭐예요? 이건 자연스럽게 슬픔으로 연결이 되겠죠.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욕망이 억제되고 억압당했기 때문에 슬픔의 감정이 생긴다라는 것.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책에서 나오거나 자기계발서에서 나오는 혹은 뭐 어떤 성공학 책에서 나오는 너의 마음의 문제고 너의 태도만 바꾸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확실히 다른 대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눈치 빠른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날 서점가에서도 이제는 너의 마음을 바꾸면 된다, 너만 변하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책들은 잘안 팔리죠. 이제는 오히려 우리 욕망에 대한 긍정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상 스피노자의 이 사유화 방식들이 이미 현대 21세기의 오늘날 우울 사회에 사실 굉장히 강력한 어떤 위로제로서 통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스피노자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요즘 여러분 책방 가시면, 서점 가시면 실제로 잘 팔리는 책들은 대부분이 우리에 대한 욕망에 대한 긍정, 위로, 미움받을 용기, 뭐 이런 거거든요. 자, 여하간 그 사람이 우울증에서 벗어나려면 결국은 우울감을 만들어낼 그건 그 관계부터 벗어나라 이겁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죠. 결국은 이 우울한 것에 대한 그 관계를 벗어나라.
혹은 자 이게 바로 이제 이런 반박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족이라는 관계를 어떻게 쉽게 벗어나나요? 부부라는 관계를 어떻게 쉽게 벗어나나요? 쉽지가 않죠. 네. 솔직히 학교도 물론 전학 가긴 쉽진 않지만 그래도 진짜 힘든 상황이면 학교는 전학 가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가족은 정말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대안은 이 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라면 그 관계의 방식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색다른 관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색다른 관계. 관계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그 관계를 아까 뭐야, 변형시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울함이 마치 자신의 천성적인 성품으로 생각이 될 것이고 이걸 벗어나지 않거나 변화시키지 않으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똑같고 단조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난관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이나 극복하는 법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그냥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나 체제나 꽉 짜인 관계망이 자신을 무시하고 억압하려고 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고 다른 방식으로 관계 맺기를 할 필요가 생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부모나 왕이나 주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결국 뭐예요? 적극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관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욕망은 감소하고 위축되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가족 간의 이 폭력, 여러분 가족 간의 폭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 폭력 자체는 우리는 부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의 관계 폭력이 있고 부부 관계 폭력이 있다라면 사실 그것은 그 가족 관계를 벗어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색다른 관계로 가기엔 이미 늦은 거죠. 폭력을 하고 있다라는 건 엄청난 권력자가 이미 그 폭력을 시행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럴 때는 그래서 국가가 그런 걸 도와주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관계를 벗어날 수 있게끔. 알겠죠? 자, 근데 어쨌든 이런 폭력적인 상황까지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관계, 색다른 관계, 이전과는 다른 어떤 관계성을 용기 있게 변화시킬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자, 관계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고 했을 때 저거 이제 이 화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걸 벗어나는 게 정말로 쉽냐?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는 결국은 예속된 관계만이 있는 건 아니다. 관계 속에서 색다른 것, 특이한 것이 생성되고 창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있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이라면 결국 이두 번째 대안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마냥 벗어나기 어렵다라면 특이한 것이 생성되고 창발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예요? 우리가 아까 첫째 시간에 얘기했던 사랑과 변용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생겨나는 거죠. 필요한 도구가 될수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색다른 아이디어가 생기고 어떤 말이든 자꾸 건네고 싶거나 그 사람과 무엇인가 창조해보고 싶은 생각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국 뭐예요? 정서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창조, 생성의 욕망이 극대화되는 경우죠. 그런 관계 차원이 공동선에 기반한 민주적 관계망이 기초가 된다라고 스피노자는 생각을 하고 반대로 어떤 관계에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거나 예속되는 게 아니라 관계는 새롭게 배치되고 만들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혀 있거나 꼼짝 못하는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배치되게 만들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스스로 관계 차원을 바꿔야 우울한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결국은 자유인이라면 진정한 자유인은 뭐예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예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근데 그 벗어난다 함이 무조건 아 그럼 가족을 떠나고 가출해야겠구나 그게 아니라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알겠죠? 물론 이제 이건 결국 쌍방적인 거니까 아까도 이미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데 그 예를 들어 부모의 폭력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과연 아이에게 가능할까? 그건 어렵겠죠. 그럴 때는 관계 자체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안 되고 만약에 괜히 뭐 심리 치료한다고 하면서 그 우울한 증세는 사회적 관계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약 먹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거죠. 집에 가면 여전히 폭력이 있고 집에 가면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당사자들이 존재하는데 그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우울하다고 해서 나만 약 먹으면 해결되는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스피노자는 뭐예요? 관계를 바꾸거나 관계를 새롭게 바꾸거나 관계를 벗어나는 거겠죠.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이런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네. 나에게 그런 힘을 갖고 노력하고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체를 갖고 결국 실행하는 거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데카르트와의 비교가 또 잠깐 나오는데 데카르트는 육체의 영역을 회의나 정념의 영역으로 여기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의식적으로 확실한 자아만이 믿음을 준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결국 의식, 자기의 자아 이런 걸 중시했단 말이에요. 데카르트는 신의 믿음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자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치유의 가능성에 접근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처방은 뭐예요? 결국은 정신과 믿음, 신앙 이런 거겠죠. 여기 무엇보다도 신앙은 좀 아니죠. 이제 근대인이기 때문에 중세처럼 무조건 신앙으로 가려고 한게 아니라 이성, 의식, 자아, 개인 자아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뭔가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연 정말 믿을 수 있는 자아라는 고정점이 있을 수 있을까? 네. 확실한 자아라는 게 정말 있을 수 있는가? 스피노자가 보기에는 이 자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전달되는 정서의 흐름 속에서, 자, 정서가 흐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아는 고정된 계류지는 일시적이다. 자, 흐름은 관계망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흐름,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계가 오늘 핵심이죠, 키워드가요. 이 흐름과 관계 속에서 자아도 고정된 게 아니라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을 치유하는 과정에도 자아를 강건하고 굳세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욕망을 자연스럽고 활력 있게 순환시키는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야, 마음 단단히 고쳐먹어라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나의 사랑과 나의 그 욕망을 흐르게 할수 있는 것, 순환시키게 할수 있는 그런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다. 그런 의미에서 데카르트적 자아라는 고정점이 아니라 무의식의 흐름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스피노자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나를 올가매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 아주 다른 식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세상을 재창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무의식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횡단한다면 치유의 가능성이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미 같은 얘기를 좀 이제 스피노자도 의식을 하면서 데카르트를 의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개인이 심리 상태 바꾸고 마음과 태도를 바꾸었다고 만약에 전제해 보자. 그렇지만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배치와 관계망은 변하지 않거든요.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나중에 여러분 들레즈 쪽을 보시면 들레즈가 다 했던 얘기들이기도 하니까 사실 그러니까 스피노자 영향을 들레즈가 정말 어떻게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배치와 관계망이 그대로라면 사람이 변화될까?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데카르트의 자아는 한계가 있고 배치와 관계망이 바뀌어야만 한다라고 지금 스피노자는 강력하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관계망을 색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무의식의 흐름을 바꾸고 평소에 자아를 구성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창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망과 배치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스피노자의 뭔가 처방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가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그러면 그 우울한 감정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가? 혹은 나 스스로를 빠져나오게 할수 있는가라고 할 때, 에티카의 3부, 정서의 기원과 본성에 대하여 그 장에서 보면, 그래서 에티카 3부의 정리 19를 보면, 에티카가 약간 좀 기하학적으로 책이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파괴되는 것을 표상하는 사람은 슬퍼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유지되는 것을 표상하는 건 기뻐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얘기는 뭐냐? 자신이 사랑하는 것이 파괴되는 상황 속에서 슬픔이 발생한다고 할때 자기 그 대상은 친구나 연인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내가 사랑하는 연인, 근데 그게 파괴되는 상황 속에서 슬픔이 발생한다. 그죠? 어떤 활동이나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즉 자신의 활동 능력을 촉진하고 증대시키는 것은 기쁨이고, 자신의 활동 능력을 감소시키고 억제시키는 것이 이제는 슬픔이라는 거예요. 기쁨은 우리의 활동 능력을 촉진, 증대. 슬픔은 우리의 활동 능력을 감소하고 억제시키는 것. 우울이 단순히 마음의 문제에서 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미 이 화자도, 이 주인공도 동의를 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치료할 수 있는가? 그죠?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우울증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사실 각자의 현실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실 스피노자가 원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원론적 답변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가져다주는 관계를 위해서 실천하고 슬픔을 갖게 만드는 관계를 멀리하는 게 일단은 최선이라는 거예요. 결국 자, 오늘 답은 매우 심플하죠. 심플하고
현실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관계를 바꾼다라는 것. 그러니까 기쁨의 관계를 올려가는 거고, 슬픔의 관계는, 그죠? 슬픔의 관계는 끊어내는 것, 줄여내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치를 바꿔라. 그 들레지에서는 이걸 뭐라고 해요? 사실은 탈영토화. 탈영토화 재배치란 말을 하거든요. 예. 그거 탈영토화 재영토화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배치를 바꿔라. 우리의 있는 자리를 바꾸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간혹 가다 그래서 전화기 도움이 될 때가 있고요. 또 가족들도요. 여러분 집을 바꾸는 것도 사실은 은근히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집의 위치,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어떤 평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것더 뭐예요? 관계를 바꾼다라는 것은 여행을 다녀와 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죠. 그러니까 꼭 늘상 가던 패턴이 아니라 아빠와의 어떤 관계가 어색할 때 아빠와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 단둘이 외식하는 어떤 그러니까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죠. 변화를 줄수 있으려면 예전 하지 않았던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도 낯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것을 이대로 살긴 싫어. 이대로는 도저히 답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결국 무언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 마음, 나만 바뀌면 내가 아니라 관계를 바꾸는 거죠. 사실상 오늘 여러분 어때요? 그 시댁살이에 의해서 사실은 많은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시댁살이에 대한 공포를 미리 전해들은 미혼 여성분들은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꽤 있잖아요. 결국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그동안에는 이 관계를 바꾸고 싶지 않아 했던 거죠. 예. 이 남성 중심의 가족 문화의 이 배치가, 가족주의의 배치가 그동안 항상 새롭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예요? 그때 유명했던 그 최근에 인상 깊게 봤던 그 웹툰 만화, 며느라기에서도 보면 알겠듯이 결국 뭔가 며느리를 만들어간 어떤 사회적인 구조가 한국 사회에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관계를 벗어나는 것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래서 그 당사자 본인일 수도 있지만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시어머니 당사자도 그 관계를 바꾸는데 일조할 수도 있죠. 그래서 관계를 바꾸는 것, 모두가 기쁨에 대한 관계로 바꾸는 것을 향해서 달려갈 필요가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기쁨의 관계로 들어가라. 서로를 긍정해주는 가운데 사랑과 욕망의 역능을 통해서 결국 기쁨이 승리할 거라고 확신한다. 라고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사랑이 좌절되어서 슬픔이 증대되어 증오로 바뀌었을지라도 관계망의 혁명적 변화는 항상 가능하다. 스피노는 이걸 굉장히 혁명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혁명. 관계에 대한 혁명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매우 작은 것 같지만 우리의 작은 하나의 시도가 관계 혁명을 바꿔준다. 관계를 달리하고 기쁨을 주는 관계를 찾고 배치를 바꾸고 진짜 예속에서 벗어나는 자유인이 되는 것. 그죠? 아까처럼 만약에 학교 생활 때문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학생이라면 과감하게 학교를 그만두는 것도 대안입니다.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든 그 학교에서 버티라고 하는 거야말로 폭력일 수도 있죠. 전학을 가보고 전학도 안 된다라면 학교를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삶의 다른 대안과 다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건 결코 도피라고만 볼 수는 없겠죠. 예. 왜냐하면 가해자들이 바뀌지 않는 한. 알겠죠? 그래서 관계 자체가 예속과 복종의 관계처럼 아예 사랑과 욕망임을 좌절시키는 방향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이 언제까지고 슬픔의 관계만 머물러 있지는 것은 아니다. 그 관계를 기쁨의 관계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억에도 없고 해본 적이 없는 색다른 사랑의 실천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아까 제가 했던 얘기와 같은 부분이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라는 게 미지의 것을 향한 욕망과 흐름이 같다. 사랑은 미지의 것에 관한 욕망이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을 할때 설레이는 이유는 사실은 뭐예요? 오늘도 그 새로운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모습, 거기에 대한 설레임이기도 하거든요.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상상, 색다른 무엇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의 기쁨의 관계를 만드는 것, 창발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관계라는 건 내재적인 삶의 미세한 부분인데, 이 미세한 관계의 변화에 주목하는 것, 알겠죠? 관계망에서 새로운 차원의 혁명은 가능하다. 그죠? 그러니 지금 관계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스피노자는 이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혁명이다. 아이고, 지금 펜이 이상해졌습니다. 어쨌든 혁명. 여기까지 써도 될것 같거든요. 관계가 혁명이라는 게 아니라 관계의 그 변화가 혁명이라는 거죠.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사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힘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평생 노동만을 해왔던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꿈꾸는 것, 시를 쓰는 것,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이런 색다른 관계 맺기. 평생 부엌 근처에도 가지 않았던 남성이 물의 흐름, 불의 흐름, 음식의 흐름, 쓰레기의 흐름과 음식 가공의 색다른 화음이 있는 부엌 일에 나서는 것도 혁명이 될수 있다는 거죠.
기쁨의 관계라는 건 민주적이고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긍정과 생성의 관계입니다. 색다른 관계를 구성한다는 의미에서 결국은 혁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생활의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스피노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 책은 스피노자가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얘기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이 저자가 정리를 잘했다라고 저는 볼수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스피노자 전공자분이 그런 말한적 없는데라고 하면 매우 당혹스러워지겠지만 일단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이책 자체가 이제 2장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불안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과 변형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더라면 지금 오늘은 관계에 대한 얘기였죠.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 오늘날 의외로 그래서 여러분 이 우울증이 오히려 심각한 사회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사회가 그 우울증을 또 구조적으로 벗어나기 위한 색다른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요즘 여러분 보면은 의외로 그 코워커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들도 그냥 하나의 기업에서 자기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여러 사람들이 만나서 협업하는 개념이 되게 많이 있죠. 예, 그리고 그냥 그런 모임 자체들도 요즘 많아요. 직접 뭐 일을 같이 하는 건 아니더라도 뭔가 서로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정모 같은 걸 하는 거죠. 모임을 갖는 것. 옛날 같으면 그냥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인터넷만 하고 채팅만 하고 이런 관계였다면, 자, 우리 직접 한번 만나봅시다. 라고 했을 때, 나와 전혀 다른 관계망 속에서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의 그런 흥분 있잖아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그동안 나이트를 깨고 뭔가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삶이 변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울을 경험할 이제 그 틈이 없어지는 것도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주고 억압한 어떤 틀 속에 매여가지고 갇혀있는 것보다는 뭐가 낫다? 차라리 지금부터 변화를 주는 게 낫다라는 거죠. 즉, 뭐라도 하자. 사실 이렇게도 해석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의 삶이 너무 우울하고 힘드시다면 뭐라도 하십시오. 그냥 여기서 더 우울한 관계로 침체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관계를 바꿔보는 것. 예. 저조차도 사실 삶이 되게 단순한 패턴이거든요. 그나마 저는 이제 책을 통해서 늘 새로움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조차도 단순히 책에 있는 새로움만을 갖고 살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매년마다 학생들이 바뀌잖아요. 그 덕분에 되게 새로워요. 학생들이 매번 똑같지 않거든요. 각자의 사정이 다 다르고, 각자의 전공이 다르고, 혹은 뭐 고등학생들도 각자의 사정이 다르다 보니까 어느덧 각자의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정말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삶들,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자극이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관계에 대한 변화가 늘 필요하고 도전이 필요한 저도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은 오늘 스피노자가 우리에게 한 얘기는 결국 뭐예요? 관계의 변화는 우리의 삶에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라는 것. 저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